5세트 경기 그랜드라인 SC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가 정우영 선수입니다. 하이텐트스의 정우영 선수가 5시, 박상우 선수의 7시입니다. 보기 좋게 색깔을 바꿨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노란색이고요. 박상우 선수가 빨간색입니다. 네. 뭐 아직 방송 무대에서는 많은 경기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영 선수. 네. 드림리그에서는 좋은 성적 거뒀고 얼마 전에 서바이버 예선에서는 토너먼트에서 진출하는 예. 네, 그런 또 정우영 선수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방송 경기에서 잘해야지 자신의 능력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네. 포스트 시즌에 한번 나와서 고인규 선수에게 패배한 그런 기록이 있죠. 네. 예, 그때 맵이 그랜드 라인이었습니다. 박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랜드 라인에서 이제 4번 출전을 한 전적이 있는데 2승 2패, 테란전은 1패밖에 없고요. 프로토스전만 이제 2승 1패 네.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박상우 선수가 웅진스타즈로 이적을 하면서 웅진스타즈가 더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저그랜들이 네. 힘을 발휘하면서 경기를 이끌어나가고 있어요. 네. 강해진 건 맞아요. 강해진 건 확실히 강해졌는데 박상우 선수가 역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 네, 이제부터 박상우 선수가 좀 테란 라인에 힘을 좀 꽉 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 프로토스 라인에서는 윤용태 선수가 좀 선두로 잘 이끌고 있고 뭐 저그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테란 라인까지만 살아주면은 네. 완벽한 밸런스로 퍼펙트. 이번 시즌 최고의 팀 우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강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상우 선수가 정우영 선수를 상대로 해서 승리단에서 있을지 네, 경험치라는 측면에서는 박상우 선수가 확실히 정우영 선수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정우영 선수는 근데 지금 뭐 무서운 게 없는 상태예요. 예. 뭐 출전기에도 이번 시즌에 첫 출전이고 그리고 이제 박상우 선수는 연패 중이기 때문에 사실 겁먹기는 박상우 선수가 더 겁을 먹은 상태일 것 같거든요. 네. SC를 최대한 생산을 해주면서 배럭더블 양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스 안 올리고요. 배럭스 센터로서 나가서 정찰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배럭 올리고 추가 커맨드 센터 올립니다. 예. 양 선수 똑같아요. 정찰이 네. 좀 빨리 되면 벙커를 안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이제 세심하게 작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큰 차이로 벌어지겠네요. 예. 위쪽으로 먼저 올라오고 있는 정우영 선수. 이 순서랑은 가장 마지막에 발견합니다. 네, 박상우 선수는 아마 오른쪽으로 바로 보낼 것 같은데. 그럼 박상우 선수가 뭐 정찰 쪽에서는 미드를 예. 좀 보겠죠. 오른편 쪽으로 바로 보내나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박상우 선수와 정우영 선수의 대결인데, 이 정우영 선수가 출전기를 좀 많이 잡지 못했고, 딱 한 번 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프로리그 내에서 이 패배 공포심을 못 느껴봤을 거예요. 네, 그게 신인의 네.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연패를 당하는 선수는 겁이 많이 나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움직임에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정찰이 안 됐는데 미리 그냥 벙커를 그렇죠 취소. 네. 네, 정찰. 야, 정우영 선수가 그냥 배짱 플레이합니다. 네. 정찰도 안 됐는데 벙커도 안 치고 그냥 예. 아주 편안하게 무서울 게 없어요 진짜 이 선수. 예. 그냥 올려버리면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예. 팩토리 올리죠. 정찰이 이제 됐는데도 아직 공식전 무대에서 뜨거운 예.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예. 겁이 없다라는 것은 신예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예, 예.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그. 선수가 돼야지만 그렇죠. 예, 조금 더 주력 멤버로서의 활용 가치가 더욱더 커지게 되겠죠. 예, 신인의 팩이 네. 네. 선배럭 같은 경우는 아예 배제를 하고 예, 똑같이 취소 네, 버커 타임을 좀 늦게 가져가다가 예. 취소했네요. 정우영 선수는 지었나요? 취소 투팩 아이고 했고요. 살짝 타이밍이 이게 훨씬 한 두기로 작용이 되거든요. 네. 팩토리가 일단 두 개가 더 빨리 늘었죠. 팩토리가 빨리 그렇죠. 늘었고 투팩까지 네. 100원이니까 75원까지 이제 회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에서 탄력을 받는 거죠. 스타포트 네, 벙커 어차피 완성됐고 상대방 투팩이고 하니까 스타포트로 이어가네요. 야, 팩토리 늘린 이후에 벌쳐 쓰고 뭐 이런 경기 많이 나왔었는데 스타포트가 정우현 선수 올라가네요. 네. 자, 상대는 투팩인 걸 보고 네. 저 원팩 원스타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입구는 좀 열렸고 3팩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정우현 선수는 스타포트 예. 일단 뭐 탱크 뽑아가면서 레이스 탱크로 상대방의 공격적인 움직임을 한번 받아내고 그 다음에 센터를 장악하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생각이 네. 정우영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이후에 선멀티도 뭐 이용해줄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예. 일단 뭐 클라킹 레이스까지 생산을 해서 상대방 어차피 3팩이라면 아무리가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우영 선수는 최대한 노리겠다라는 거예요. 레이스를 먼저 준비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고요. 예, 방법은 좋은데 이제 문제는 운영이겠네요, 정우영 선수. 예. 상대방의 패는 일단은 다 봤고 자신의 패는 보여주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베라우스 정찰을 통해서 팩토리가 하나면 뭐 박상호 선수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베라우스 날아가고요. 저 원택에 머신샵 달린 것까지 확인합니다. 뭐 아무리도 올라가네요. 클라켄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래쪽에 스타포트가 지어지고 있죠. 레이스 한 개 날아가는데요. 자, 상대는 3팩. 정우영 선수는 원팩 원스타. 탱크만 나오는 거 봤어도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탱크 먼저 찍었고, 자, 그러면서 레이스 한 개 찔러 넣어서 견제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예, 상대방이 지금 팩토리가 몇 개인지 뭐 어떤 유닛을 가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스가 들어간 거고. 네. 이후에는 선멀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는 이런 체제로 변환하면서 팩토리 들리고 아카데미 만들어야 돼요. 마린 빠지고 예. 돌파도 가능합니다. 이거 네. 앞에 정면 위험해요. 잘 해놨네요. 탱크 두 개, 네. 벙커 하나가 완성이 미리 돼 있었고요. 마인 만약에 개발되면은 지금 스피드업은 됐는데 마인 개발되면 한번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거 네. 개발되면 들어갑니다. 네. 탱크 돌아가면요. 갑니다 지금. 3탱크 정도인데 탱크 어쨌든 마인 매설하고 벌차 4개 죽더라도 탱크 잡으면 훨씬 이득이거든요. 네. 앞쪽에다가 마인 매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뭐 상황 봐서 위치 봐서 공격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드랍스 뽑았죠. SCV 실어서 뭐 3쪽 섬에다가 휙 갖다 놓고 그다음에 팩토리 3개까지 늘리고 아카데미. 그다음에 드랍슛과 탱크 위주로 그다음에 드랍슛과 탱크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이어우식의 어떤 체제가 있었어. 예. 예. 자, 위로 내려놓을 준비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네. 아, 지금 시즈 모드 된 탱크로 입구 쪽을 네. 막고 있고요. 시즈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박상우 선수가 부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네. 골리아스 생산됐죠? 스캔을 통해서 박상우 선수가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하면 다른 지역에다 멀티를 하든지 아니면 스타포트를 따라 올라가주면 돼요. 자, 3시에 차원 채취 준비를 하고 있는 정우영 선수. 네. 마인 매설이 지금 아래쪽으로 돼 있고 네. 막는 공사 들어가고 있는 박상우 선수예요. 네. 얼른 안 치고 팩토리 3개 올 에드운입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컴셋 2개 예, 이렇게 확보를 해서 센터를 잡아야 돼요. 네, 지금 확실히 파악을 했네요. 바로 스타포트가 예. 올라가는 박상우 선수고요. 정우영 네. 9팩 팩토리 4개 그러니까 이제 확인을 해서 박상우 선수가 드랍십을 모아서 나왔을 그 타이밍에 2스타 자, 위쪽과 네. 아래쪽에 지금 스타포트 아무리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가 없는 타이밍을 이용해서 정면을 좀 뚫어볼 생각인 것 같은데. 아, 근데 네. 아무리가 있네요, 이게. 예, 아무리 있고 컴셋도 붙는데. 네. 좀 노련하게, 노련함을 좀 발휘해보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네. 박상우 선수는 상대방이 원팩, 그러니까 선멀티를 먹고 난 이후에, 만약에 탱크 위주로, 레이스와 탱크 위주로 센터를 잡으려고 하면은, 자신의 투스타 레이스로 카운터를 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들키면 진짜, 뭐 박상우 선수가 힘이 크게 발휘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커멘센터도 예. 이미 3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뭐 아무리도 있고요. 예, 팩토리도 많고요. 탱크 4개 네, 탱크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투스타가 정말 큰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 이거 박상우 선수가 되게 좋지 않습니다. 예. 예. 그냥 그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영우 선수가 예전에도 보여줬듯이 원팩 원스타에서 3 팩토리까지만 생산하고 올 에드온 그다음에 드랍십 쓰고 컴셋으로 이제 마인 보면서 센터를 나가는 이런 체제였으면은 박상우 선수의 지금 선택이 굉장히 옳았습니다. 네. 그런데 정우영 선수가 선멀티만 먹고 팩토리를 확 밀렸고 골리앗 탱크 체제거든요. 네. 이러면은 투스타 체제가 힘을 발휘 못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이미 뭐 드랍십까지 다 확보가 돼서 뭐 선멀티에도 충분히 지원 병력을 보낼 수 있는 상태고 이 정도 팩토리면 드랍시 더 치고 계속 이제 공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클라킹 레이스도 아니거든요, 박상우 선수가 예. 지금은요. 네. 원래 한 다섯 기가 한 타임에 같이 나오거든요. 골리앗이 예. 이미 나와 있는데요. 레이스 탱크 카운터를, 레이스 탱크 체제에 대한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골리앗이 나왔어요. 견제를 하고 있는 뒤에 네. 골리앗이 있어서 견제 안 돼요. 네. 레이스 대충 뽑고 그냥 에드온 하나 달아가지고 드랍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계속 지금 박상우 선수가 멀티가 늘어가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 네. 예. 그리고 좀 약간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쳐도 됩니다. 네. 시즈 탱크가 본진 안에 시즈 모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스를 피해서 충분히 드랍십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예. 찔러보려고 들어갔습니다만 이 골리앗 타수가 있기 때문에 예. 들어가기가 힘들고요. 네. 레이스 그만 뽑고 이제 뭐 터렛 생산하면서 터렛 건설해가면서 탱크 뽑아야 됩니다. 탱크.
탱크 부지런히 뽑아야 돼요. 상대방이 골리앗 탱크 드랍십 체제거든요. 체제가 네. 훨씬 더 빨리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원도 더 많이 먹었어요. 따라다녀야 됩니다. 추가 확장 하나 더 드랍십 4개예요. 자 이거 네. 따라다녀야 돼요. 자 4 드랍십 네. 방어세대 갖춰놓고 추가 확장 먼저 늘리면서 드랍십 네. 타이밍 잡고 있습니다. 정우영도 좀 날카롭게 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게 어영부영하게 막히면은 11시 멀티까지 확보가 되면서 상황이 역전이 돼버려요. 네. 멀티체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군을 한 번 더 모으겠다라는 계산을 했네요. 정면으로 나갈 것인가 드랍십으로 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예. 일단은 드랍십을 먼저 크게 회전시키면서 상대방의 추가 멀티를 끊어주고 그쪽으로 병력이 빠졌을 때 한 번 더 모아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빨리 따라붙어야 돼요. 이제 네. 11시죠. 자, 투스타는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투스타 레이스 체제는 낭비가 된 거죠. 예. 예. 네. 아, 공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12시 멀티를 지켜버리네요. 네. 네, 라인을 잡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언덕 위쪽에다 올려서 공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연 병력이 늦게 오면은 이쪽 병에 뚫립니다. 네. 애매하게 잡아서 나왔어요. 이쪽 달려들고 있는 박상선인데요. 병력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아, 시즈 모드. 드랍십을 가지